전주에 가게 되면 화산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동에 가면은 성교사님의 그 순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순교비에 묻혀 계신 성교사님은 우리 한국에서 첫 번째로 여성 순교자를 내신 그러한 린다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런 성교사입니다. 그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약 29세에 미국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한국에 그때는 벌써 1892년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교사님이 몇분안될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유명하신 그 알렌 선교사님이 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연대 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신 분이 바로 의료 선교사이신 알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1892년도에 그 데이비스 여 성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 알렌 선교사님과 함께 의료 선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은 재중원을 세우시고 지금,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병원에 전신이 되는 재중원을 세우시고,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치료하는데 많은 그런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데이비스 여 성교사님은 알렌 성교사님과 함께 참 의료 성교를 도와드리면서 매일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에 특별히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주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1년 동안에 무려 1865명의 구령자가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전주에 내려가서 또 전주에서 특별히 자기를 보낸 그 미국 선교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 한국 정말 의료가 열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폐렴으로 죽어가고 산열병으로 죽어가고 또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민족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전주 예수 병원의 전신을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주 예수병원 하면은 제 자신도 참 슬픈 기억이 있어요. 제 동생이 여동생이 그 아메바 그 균에 감염이 돼서 그 세상을 떠난 아주 어릴 적인 세살때 세상을 떠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한국 어린이들,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병원에 그 헌신하면서 그 어린이들을 위하여 정성껏 돌보다가 그 당시에 장질부사라고 하는 장티푸스 역병이 유행하던 때에 그만 장티부스에 걸려서 그녀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로 인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의료 선교사가 그녀의 헌신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에게 엄청난 그야말로 전인 구원의 역사.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야말로 힐링 더 홀맨. 전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이 지금까지 이 부족한 종에게까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그야말로 데이비스 성교사님은 어머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기도하면서 사랑한 딸에게 전한 그 감동이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정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성교사를 배출하게 되는 그러한 한 알의 미리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순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각변하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깊숙이 감동으로 다가오게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면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 에로스의 그 사랑이란 표현에 그리스 헬라어는 똑같은 사랑이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은 네 가지의 사랑의 단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에로스라는 그 단어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로스 신이라고 하는 그 청년 아주 아름다운 청년 신이 날개를 갇혀서 두 개의 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금화살이고 하나는 납으로 된 화살이에요. 로마의 신화에는 큐피터라고 하는 로마의 그 사랑의 신이 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화살을 쏘, 쏘아서 맞는 자는 사랑에 성공을 하고 그러나 납화살을 맞는 자는 사랑이 깨지고 둘 사이가 갈라져서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조금, 어,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정력적인 그러한 유격적인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로스의 사랑은 그러한 그 사랑의 그 분위기가 떠나가면은, 어, 다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 필레하의 사랑이죠. 우리가 지난 주에 형제 우애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필레의 사랑은 필라델피아 형제끼리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같은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 같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어질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스토르케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 주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피를 나눈 그러한 혈육의 사랑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요. 호르몬은 피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피와 호르몬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끼리,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자녀가 아프면 더 사랑이 가고, 자녀가 소외되면 더 애틋해지고, 자녀가 정말 실족하거나 마음이 상하면. 위로와 더 격려와 같이 울어주는 그러한 사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혈육의 사랑이요 아주 본질적인 그러한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가파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가브. 그 아가브란 그 뜻은 bless to l o v e 라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이요, 또한 사랑의 가장 높은 위치에 그러한 사랑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독생자까지도 합낌없이 주신 그 사랑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요 오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완성의 덕목인 바로 사랑의 장이 바로 마지막 형제 우애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여덟 가지의 덕목 중에서 가장 밑에 믿음부터 시작해서 믿음에서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의 그 관계는 계단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번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뭐 덕과 경건과 지식과 절제와 어, 인내와 형제의 우애와 이러한 모든 단계를 거쳤을 때만이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참그 젊었을 때 읽은 책인데 그 사랑의 기술이란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독일계 유대인인 에리히 프롬이 쓴 책인데. 어, 사실 그그사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은 *De Kunst des Liebens*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함에 있어서의 예술이다, 기교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데는 우리가 어떠한 뭐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사랑하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어. 확실하게 아주 심리학적으로, 어, 그는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을 또 전공하고 사회심리학적으로, 어, 참, 진정한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어,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에, 우리에게 에,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하면 주로 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경우에서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어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할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보고 싶어하고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와 함께 참 대화하고 또그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나의 내면적인 욕망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자기 왜곡이요,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 사랑이 그 감정이 사라지게 되고 자신의 기대와 욕망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 사랑한다는 감정은 금방 식어지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에리히 프롬은 어, 그의 사랑에 기술이 필요하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랑에는 모든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말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위붕 마흐트 마이스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봉이라는 연습을 많은 연습과 훈련, 이 많은 훈련과 연습이 전문과 마이스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이스터. 사실 오늘 우리 어 김수진 집사님이 예, 특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주 우리가 듣기 좋고 은혜스러운 그러한 그 음성을 그 노래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그런데 그러한 소리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과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되겠느냐. 음악적인 이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몸이 하나의 그 악기가 되기까지 많은 연단이 있어야 돼. 피아니스트가 말이그 아름다운 음률로 피아노를 연주할 때참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의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연습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뭐 12시간씩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금방 손이 그냥 응? 제대로 안 돌아가서 잘못된 건반을 짓게 되고 이상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과대학을 나와서 바로 의사가 될수 있습니까? 환자를 치료하지 못해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배운 지식에다 플러스 수련 기간을 통하고 전공 이 과정을 통하고 수많은 실수를 겸하면서 많은 꾸지람도 듣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전문 의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뭐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눈물도 뭐 한두 가지를 뿌렸을 겁니다. 또 우리 전인 치유의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전인치유 목회자로서 또 의사 목사로서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연단의 중심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개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직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말은 콜링이에요. 소명입니다. 독일말에는 베루프란 말이에요. 그것은 소명이란 말이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의 장을 공부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사랑하는 자로 그때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여 믿음에서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연단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권인도 전서 있는 그 13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이야말로 오래 참고 사랑은 참으로 온유하고 사랑은 참 모든 것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그 사랑의 유명한 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사랑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에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과 또한 하나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모든 불안의 시초가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불안해하고 또한, 어, 참으로 화를 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분리적인 불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불안, 분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정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음란의 뭐 이번 엠번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에서온 나라가 얼마나 참 난리가 났습니까? 참 말도 할수 없는 그러한 피학적이고 가학적인 그러한 음란 행위, 이러한 것을 통하여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학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불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과학적으로 학대할 때는 그 사람과 하나 되고자 하는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이고 정말 변태적인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합일하고자 하는 일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반사회적이고 반이성적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거짓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폭력으로 나타나고 변태적인 성적인 욕구로서 나타나서 그러한 일을 통하여 자기의 분리적인 그러한 불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정신의학적인 그러한 보상 현상이다 이겁니다. 왜냐? 그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내가 고독하고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의 결핍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을 때, 마치 데이비스 여성교사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대속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 자신의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가 될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 사실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 모든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희생하는 것이야, 나를 포기하는 것이야,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내가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내 에너지가 손해를 보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 주는 것은 포기하고 빼앗기고 상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거. 물질적인 것이라도 작은 소유를 가진 사람도, 그 자기가 가진 소유로 베풀 때그 사람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지체 장애인이 20대 청년인데, 몰래 모아 놓은 마스크 11장을 그 파출소에다가 놓고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편지가 써져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마스크 11장이라는 것별건 아닌 걸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귀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비록 지체 장애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부자가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떤 사람은 마스크의 61장을 파출소에 놓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또 파출소 직원들은 다 돈을 모아서 위생용품 6천 개를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준다는 것이야말로 잠재력을 줄수 있다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주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요. 희열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자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암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찢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갑을 찢으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만큼, 이 준다는 것, 이것은 자기를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있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 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인데 주면 줄수록 후이 되돌려 넘치도록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이라 이거. 또한 사랑한 자에게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아지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강아지를 내가 좀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키운 것은 좋은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똥 오줌 사는 거 당신이 다 치울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어요. 아, 그건 사랑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갖고 싶어 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줄 수는 내가 없구나. 이것은 내가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 나는 그럴만한, 사랑할만한 자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이와 같이 꽃을 키우면서 꽃에 꽃에 그 물을 주고 영양소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 어떻게 꽃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다면은 그 어떻게 부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것, 이 모든 사랑에는 주는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한 책임을 지는 것이 포함이 되시오. 그래서 그 책임을 통하여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동물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의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내 뜻에 합한 자들과의 사랑이에요. 아니면 그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부모의 사랑 한계가 있는 사랑일 뿐이에요. 본능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할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마지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맨 마지막에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맨 먼저 제자들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숨을 크게 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것이요. 생명을 받으라는 것이요. 그 생명의 역사는 바로 사랑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5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세술에 취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상 밖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랑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사랑의 역사를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참을 수 없는 놀라운 충동이 사랑의 격동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첫째 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피로를 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그 성교사님들이 와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참 복음을 먼저 받은 그 사랑의 빚진자들이 이 나라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던짐으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바로 사랑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과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성교님들의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많은 나라 중에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성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민족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러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충동이 너무나 강해서 저 멀리 아프리카로 저 러시아로 저 중동으로 멀리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건 단한 가지입니다. 사랑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의 덕목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연단하며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충동이 아닙니다. 사랑은 능력이며 사랑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자 원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의존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분노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때내 마음 속에는 그 사랑의 엄청난 치유와 회복이 그 생명이 나를 먼저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믿음의 단계를 커져서 믿과 덕음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그 사랑의 단계까지 우리를 늘 우리의 삶 속에 훈련하고 그 사랑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 이것은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사랑인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사랑함으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생명의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몸소 눈에 보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아홉 가지 열매가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와 자비와 양성과 어, 모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 다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온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더유화적인 그러한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세요. 그러한 태도에 머무는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과 평안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짜증을 내고 또 잘못되면은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 의존적인 이러한 중독성이 있는 것에 자기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되고 잘못되고 그러한 부정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이 분리적인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결단하면 이웃을 여러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명령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요 둘째요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온 민족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한 것이 바로 사랑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난 후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베드로 후서 1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 덕목을 그러한 가진 자에게, 우리가 베드로우서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내 몸과 마음을 전심으로 이 부르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랑의 행동이에요. 이 사랑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천도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명은 뭐냐? 영혼을 사랑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픈 자를 치료하고 또돈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완성이 첫 번째 단추로 끼워져 있을 때 그야말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 없이 보존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의 그 덕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범사에 사랑하기를 힘쓰게 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 말미암아 내 가족이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아름답게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이제는 이 민족을 마지막 복음의 대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민족의 복음화가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의 불길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영원토록 이 민족과 또 열방에게 채워지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권능으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의 덕목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얻떤지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마지막 때 정말 복음을 수출하고 민족의 복음화가 100% 이루어지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